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가 갑부되는 주방 갑부주방 얼렛입니다. 네, 오늘도 5층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매입된 품목이 있어서 그 품목과 함께 다른 비슷한 종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한 곳에서는 이게 딱이죠. 바로 이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 보이는 소개시켜드릴 품목은 바로 이겁니다. 인덕션 렌즈입니다. 인덕션 렌즈이고요. 지금 여러 종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세 가지가 들어왔고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한번 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거는 인덕션 렌즈 중에서 1구로 되어 있고요. 이게 폭은 330에 330, 이 높이는 위아래 700에 450에 700 이런 사이즈입니다. 전기는 220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이렇게 모양을 볼 수 있고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와가지고 닦지 않아서 지저분한 부분은 있지만, 그리고 타이머라든지 문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보시면 6개 냄비 같은 걸 끓일 수 있는 그런 용도고요. 앞뒤 옆폭은 900이고요. 앞뒤폭은 800,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바이엔 인덕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6개를 따로따로 할 수 있고 220V의 전선을 따로따로 빼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심플하면서도 단단한 디자인의 인덕션 렌즈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 지름은 19.5cm 정도 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딱 보는 순간부터 뭔가 굵직하죠, 선이. 한번 보십시오, 이거. 네, 이거는 220이 아니라 380입니다, 380.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바비 인덕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옆으로 보면, 성향이 나와 있습니다. 뭐, 모델명이라든지 380, 2018년 8월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끝난 게 아니고, 뭐, 참고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하실 때 사용하는 인덕션인데, 이거는 지금 샘플만 빼었고요. 총 12기가 들어갑니다. 13개, 4단 해가지고 12기가 들어가는, 스마트 밥솥이라고 해야 되나? 디지털 아궁이.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닦지 않고 보관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부분이 있지만 깔끔하게 깨끗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단수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선은 이렇게 빼서 쓸 수 있게 구멍구멍구멍이 나 있습니다. 네. 이거 인터넷에서 보시면 굉장히 비싸게 파는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도 중고 제품이 깨끗한 게 있다 보여드리고, 10구 인덕션 렌즈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2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저 빛반사가 잘 안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그 화구를 가지고 있고요, 렌즈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29cm입니다. 29cm 제품이고,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깨끗하고요. 이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심플해요. 여기 다 심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380입니다. 그러니까 이 220이 아니라 380을 쓰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겠죠, 이거를.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 이제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으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비싼 제품이 또 있기 때문에 2층에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네, 여기는 2층이고요. 여기서 또 인덕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다른 낮은 렌즈 인덕션이 또 하나 더 있고, 이건 비포 인덕션이고요. 비포 인덕션이고, 그리고 인덕션 이렇게 크기는 꽤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렌즈에 관련된 이렇게 육수라든지 그런 끓일 수 있는 인덕션이 있고, 여기가 아까 보셨던 4구짜리 인덕션이 또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바이엔 인덕션이라고 또 붙지 못 잡지?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폭은 1200입니다. 1200이어가지고
이게 좀, 좀 넓게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게 좋은 게, 여기서 막 냄비 요리하시고 바로 이쪽 있다가 이렇게 요리하시고 바로 이쪽 있다가 두고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을 인덕션 렌즈 위에서 활용하기가 꽤 좋은 그런 모형으로 제작된 렌즈입니다. 이 밖에도 사실 인덕션이 더 있는데요, 제가 다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 정도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2층에 오시면 또 이렇게 테이블 냉장고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불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게 화재 예방을 하면서 인덕션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또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